현재 진도 부근 사고해역에는 방무가 끼어 있습니다. 수온은 11.9도로 유지 중인데요. 바람이 조금 강해져 초속 6m로 불고 있고 바다의 물결은 0.6m로 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사고해역은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바람은 초속 7에서 11m로 조금 강하게 불겠지만 다행히 파고는 약해져 0.5에서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 강수량 보시면 경상북도와 강원 영동에는 30에서 80mm 예상되는데,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동은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상 남도는 20에서 60mm,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제주도는 내일까지, 충청도와 전라도는 모레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시간당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주와 울산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도 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서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이 13도, 최고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3도, 부산 18도입니다. 현재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는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이 되면 동해 중부 전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동해상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높은 파고가 해안가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도 전국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가 오겠는데요. 늦은 오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 내륙에서는 낮부터 오후 사이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서울의 최저 기온은 12도, 최고 기온은 21도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